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이어트 꿀팁 영상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제가 운동한 세월은 길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운동한 지는 이제 1년 됐고요. 다이어트 한 세월은 길지만 식단에서 스트레스 안 받은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쉼 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근황은 근손실에 예민해질 정도로 운동이 습관이 됐는데요. 이제 좀 자신감 있게 꿀팁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 영상 찍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식단. 식단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럼 추천하는 식단 구성 방법과 3일간 실천한 모습 확인해 보실까요? 영상이 꽤길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과하게 길다 싶으면 두 개로 나눠서 올릴게요. 지금까지의 제 식단 역사 과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땐 급식과 조금 잦은 간식 정도로 아주 많이 찌진 않았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단식과 폭식을 오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고요. 몸무게가 고무줄 몸무게였고,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 좀 날씬한 건다좀 빠졌을 때 사진이고요. 졸업할 때쯤 많이 뚱뚱했어요. 졸업 후 자취하며 배달음식을 많이 먹었고, 폭식과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최고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다이어트 과정 바디편 링크 걸게요. 어디에? 하지만 변하기 시작한 4년 전, 그때는 직접 요리해 먹기 시작했지만 먹고 싶은 거다 해서 많이 먹었고요. 대신 헬스장 출석을 열심히 해서 아주 천천히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3년 전에는 다이어트 약도 복용해보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줄어서 운동 없이 거의 단식 수준으로 식단이 구성돼 살이 쪽쪽 빠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최저 몸무게로 173, 제 키가 173인데 173에 55kg까지 나갔었어요. 매일 어지럽고, 기절도 잦고, 숨도 차고, 응급실도 가고, 병도 얻고, 얼굴도 푸석하고, 패여서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최악의 시기예요. 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거몇년 걸렸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특히 저처럼 허약 체질이신 분들, 너무 안 먹는 거안 됩니다. 그후 식사량 올리면서 몸무게가 롤러코스터처럼 변동됐고요. 이때부터 유지어터로서 다양한 식단을 실험해보고, 스트레스 없이 하려고 머리 쥐었어요. 싸매고.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주 3에서 5회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식단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따로 생각할 필요 없고 습관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몸무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지금 제 인생 최고조로 건강하고 몸도 제일 예쁩니다. 제 맘이에요. 제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현재 식단과 식단 구성에서 신경 쓰는 것들. 첫 번째, 저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아요. 제 식단의 기본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앞으로도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해 나가면서 몸도 적응시키고 운동으로 조절도 해왔습니다. 일반식 잘 먹고요. 고기 등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양을 줄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감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1인 1닭에서 1인 0.5닭 정도? 양 조절이 식단에서 첫 번째 조건인 거잘 아시죠? 대신 생채소 섭취하려고 노력해서 삼겹살 먹을 땐 쌈채소 두 장씩, 치킨 먹을 땐 치킨무 대신 샐러드 채소. 치킨무에도 제가 알기로는 설탕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포만감도 있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멀리하면 좋은 정크푸드, 점점 멀어지는 방법. 반전. 정크푸드 지금도 먹습니다. 치킨을 원래 너무 좋아하고요. 치킨 한창 시켜 먹다가 갑자기 샐러드 먹는다? 스트레스 받고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배달음식 메뉴를 점점 건강하게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튀긴 치킨에서 튀김옷 얇은 치킨, 거기에서 구운 치킨, 그리고 한식이나 일식 등으로 서브웨이 샌드위치에서 샐러드 랩, 그리고 샐러드. 헬시한 단계를 조금씩 올려봐요. 진짜 조금씩. 튀긴 치킨 매일 먹다가 세 번에 한 번은 튀김옷 얇은 치킨으로, 그후뭐두 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단계를 올릴 때마다 그 식단에 익숙해지고 입맛을 들이고요. 이렇게 샐러드까지 스트레스 없이 잘 올라갔고, 샐러드가 맛있다, 먹고 싶을 때도 있다, 그때 다시 지나온 단계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치킨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처럼 저에겐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단계 음식들을 먹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 생각이 덜 나거든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자제력이 생기고 폭식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왜 패스트푸드 먹기 시작하면 계속 생각나고 안 먹어버릇하면 생각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생각 아예 안 나진 않고 덜 나요.
저 단계 다 밟으면서 각 단계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즘 배추 된장국에 꽂혔습니다. 원래는 한 번도 좋아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 꼴, 치킨 먹고 싶다로 결부됐었는데 지금은 치킨도 생각나고 아구찜도 김밥도 된장국도 그래놀라도 생각나요. 진짜 지금 생각나는 음식 얘기한 거야. 이렇게 많은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제력이 생겨버린 나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은 뭐 운동도 다녀왔고 하루 식단도 건강했어. 마무리를 샐러드로 해서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야지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생리해,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고 나에게 주는 상이 필요해, 그럼 그냥 치킨 먹고 대신 적절한 1인분 먹으면서 샐러드, 채소, 제로콜라 곁들이지 뭐. 남는 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어야지. 냉동실 활용 잘하면 폭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건 나중에 영상 따로 올릴게요. 아무튼 이 선택 과정이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양이 중요한데요. 헬시한 단계 올릴수록 폭식 횟수가 줄어들면서 보통 식사량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식사량도 동시에 천천히 줄여주세요. 두 번째 단계 실천을 먼저 해서 폭식하는 버릇이 없어져야 더 쉽겠죠? 양을 적절한 1인분으로 줄여놔야 배부를 때 그만 먹는 습관이 생기고, 그래야 가끔 정크푸드 먹어도 자제력 있는 정신 과 아무런 타격이 없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집에 간식 갖춰두기. 저는 원래 간식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단 거도 싫어하고. 근데 완전 단식 수준이던 최저 몸무게 시절에 병원 실려갔을 때 왜 영양실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 빠지는 게 좋긴 했지만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고요. 건강을 너무 챙기다 보니 오히려 영양실조가 온 거였습니다. 당시 무기력증은 그대로였거든요. 뭐 우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리할 체력이 없어서 배달 어플을 보고 보다 보면 다 몸에 안 좋아 보이고, 심지어 아예 불면증이거나 잠만 자거나 둘 중 하나여서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잠만 잘 땐 저렇게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잠들어서 다음날 될 때도 있고, 불면증일 땐 잠 못 자서 속이 안 좋고 체력도 없어서 씹는 힘도 없다 보니 건강한 거 조금 먹다가 말고 병원에서 컵라면이나 에너지바, 초콜릿 이런 거 몇 개 쥐어서 집에 돌려보내셨었어요. 칼로리 채우는 거 먼저 시작하라고. 그게 제 식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간식을 나쁘게만 보지 않게 된 게 오히려 제 식단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처음에는 끼니 외에 칼로리 채우는 용으로 집어 먹었고, 체력이 조금씩 생기니까 요리할 힘도 움직일 힘도 생겨서 그 힘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려 식탐 때문에 식단이 어려울 때는 폭식 대신 간식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좋아하는 간식과 건강한 간식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간식은 식욕이 돌면서 뭔가 먹고 싶거나 밥 먹기 귀찮을 때 먹고 있고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좋아하는 간식은 보통 열량이 높거나 달달한 편이라서 웨이트 트레이닝 직전에 한 개 먹어서 운동할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생리 전 식욕을 잠재우는 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자제력이 생겼기 때문에 봉지 과자 5번에서 10번 정도로 나눠 먹고, 오레오나 초코아임 등은 딱 한 개만 먹어요. 진짜 오레오 이거 한 알. 힘들게 참아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맛봤으니까 만족해서 내려놓습니다. 이러려면 밥을 포만감 있게 잘 챙겨 먹어야겠죠? 다섯 번째, 그래도 당에는 예민하게 굴기. 밥이나 과일에든 자연산 당 성분에는 예민하지 않아요. 선택을 위해 한 번 더 고려하는 요소지 과일을 참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 먹으면 안 돼! 아니고 포도보단 사과를 먹을까의 차이예요. 이런 자연산 당은 몸에 좋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액상과당만 멀리한다면 과도한 당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없이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일석이조예요. 당도 먹다 보면 당기기 때문에 멀리하시는 습관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밥도 많이 해먹기 때문에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사용해서 베이킹이나 뭐 요리하고 있고요. 피자 먹을 때 먹는 피클에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넣고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양배추 넣어서 양배추 피클 만들어 먹는 식입니다. 제로콜라 외엔 탄산음료 마시지 않고요. 뭐 맛 차이도 못 느끼고. 그래서 당을 멀리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어요. 생일 때 케이크 먹고,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자바치 프라푸치노 먹고, 이런 정도는 당연히 융통성 있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지 선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섯 번째, 나쁜 탄수화물 멀리하기.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를 멀리하진 않기. 이것도 앞내용과 비슷합니다. 떡이나 빵을 당기면 먹긴 하는데 웬만하면 일반 빵보다 통밀빵, 단 거보다 짠 거, 짠 거보다 담백한 거 이런 식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이라 또 말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통밀빵이나 미주라 토스트에 일반 땅콩버터 발라먹고 딸기잼 발라먹고 양이 줄었고 매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식단 구성의 기본은 건강한 일반식입니다. 이런 건 소소한 일탈이에요. 그리고 뭐 일탈까지도 아니고 탄수화물 사이클링도 아시죠? 이렇게 탄수화물 멀리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가끔 탄수화물 많이 먹어주잖아요? 외려 살 빠지고 운동 능력도 좋아지다 보니 탄수화물 당겼을 때 스트레스 없이 맛있게 먹게 됩니다. 평소에는 탄수화물 제한 없이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하고 조금 줄여먹는 수준이에요. 야채도 탄수화물이 들었듯이 탄수화물은 정말 다양한 곳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적절한 양을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려면 푸짐하게 차려 먹기. 푸짐하다는 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짓수예요. 한 가지를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집에 갖춰둔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만약 치킨을 시켜서 그것만 열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잖아요. 그럼 주로 치킨을 많이 먹고 치킨무 몇 개 집어먹고 탄산음료 시원하게 마시겠죠? 그보단 배달 온 치킨이랑 치킨무 놓고 샐러드 꺼내고 직접 만든 피클도 꺼내고 제로콜라 먹고 꺼내고 그럼 순수하게 치킨 먹는 양이 줄겠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삼겹살 한 줄 덜 굽고 메추리알 장조림 꺼내 먹자는 거죠. 아니면 빵이 먹고 싶다. 통밀빵에 땅콩버터 바르고 바나나 올리고 시나몬 파우더 뿌리고 샐러드도 꺼내고 그래놀라에 우유까지. 앞선 내용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굳이 저지방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튼 빵이 먹고 싶다고 통밀빵과 땅콩버터만 꺼냈다면 빵과 땅콩버터 섭취량도 늘고 포만감도 덜 오고 입에 그 맛이 계속 돌아서 식욕 해소가 덜 됐겠죠. 그리고 다 떠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하면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습관이에요. 이런 방법을 위해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샐러드 채소 같은 생채소 갖춰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여덟 번째, 저울과 칼로리 기록 어플 사용하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요리할 때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다 저울로 얼만큼 먹었는지 재고 칼로리 기록 어플에 전부 써요.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자제력.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저울에 재면서 덜어먹는 게 아니고요. 치킨 먹는다면 처음에 무게 재고 먹을 만큼 먹고 다시 재서 계산해서 기록해두고 먹을 양을 재는 게 아니고 먹은 후 얼마나 먹었는지 재는 겁니다. 너무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 자제력 있는 내가 있잖아. 어차피 일일이 기록하다 보면 음식 종류별로 칼로리도 감이 오고 이 기록 덕분에 알아서 식사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칼로리 기록 어플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정한 후 맞추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점심까지 기록해보니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먹는 식으로요. 외려 나중에는 많이 먹을까봐 기록하는 용도가 아니고 지금 어떤 영양성분이 부족한지 칼로리를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지로 사용 용도가 바뀔 거예요. 자기가 뭘 얼마나 먹었는지 알수록 몸을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영상 망설였지만 어쨌든 제가 효과 본 부분은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더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안녕.